네, 10대 투자 뉴스들 살펴봤고요. 그 안에 종목별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박창윤 과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MK트렌드 주가 흐름 좋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과거에도 중국 쪽 사업 성장성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어넣어지면서 주가도 덩달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접근이 유효할까요? 네, MK트렌드 같은 경우에 최근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전고점 다시 한번 트라이 하는 모습 자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MBA 의류 사업 자체가 중국 쪽에서 호조를 띠면서 최근 이제 이쪽에 따른 이제 브랜드 파워 자체를 중국 내에서 입지라 그 입증을 하였고요. 또 이에 따른 이제 그 중국 내 사업 성장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그대로 발달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MK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사업, 특히나 이제 TBG라든지 NDU, 버커로 같은 기존 사업 자체가 사실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걸으면서 주가 자체는 그동안에 상당히 안 좋았었었는데요. MBA 브랜드를 이제 2014년 6월경 런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 발판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매장수 기준으로 대략 한 80여 개 정도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이제 계속해서 중국 내에서 10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향후 영향력 자체는 좀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지금 영업 컨센서스 자체가 MBA 사업부 매출 자체가 120억, 영업이 18억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OP 마진 자체가 대략 한15% 정도로 지금 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제 그 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OP 마진 15%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 성장성 자체는 충분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 자체는 현재 저점 대비해서 30% 이상 급등을 해 있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바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눌림매 이후에 좀 차분한 대응 자체가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좀 중립적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보유자시라면 목표가 25,000원에 손절가 16,500원 전자점입 80페니지 안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점 대비 주가가 3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은 다소 중립적이라는 의견이셨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분들은 25,000원 라인을 목표가로 잡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대우조선 해양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시각 주요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죠. 과거 이조연 때 손실을 알리지 않아서 투자자들에게 소송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오늘의 주요 이슈 자체가 바로 대우조선 해양 같아요.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작년에 5조 3천억 정도 빅베스 이후에 아무래도 추가 손실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충분히 불거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번에 뭐 분식회계 관련해서 2조 5천억 정도는 추가적인 손실이 아니라 사실 작년 5조 3천억 정도 부분이 13년도와 14년도에 나눠서 이미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자체의 정정에 대한 이제 회계상의 이제 이견 자체가 불거져 나온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2014년도, 13년도에 투자를 하셨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대략 한 4,200억과 4,500억 정도 영업 흑자였거든요. 영업 흑자 상태에서 이번에 그 반영으로 인해서 적자로 돌아서면서 투자자들을 줄 소송 위기, 그리고 향후 수주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분식회계라는 좋은 글씨가 박혀 있는 상황에서 뭐 글로벌 선사라든지 글로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상에 있어서는 확실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할 수밖에 없,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좀 투자 의견 자체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좀 잘라가는 전략 자체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 6천 원, 손절가 5천 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대우조선 해양은 분식 회계 소식에 발목이 잡히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도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답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상선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급락 출발하면서 장중 한때 신저가를 쓰기도 했고요. 또다시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접근이 유효할까요? 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도 국내 해운사의 대표 주자 중 하나죠. 그 한진 해운 같은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글로벌 해운선사로서 어찌 보면 이제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진해운 현대상선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분당국가의 특성상 어찌 보면 현대상선 자체가 국내에서 좀 전략적으로 주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그 채권단 공동관리 자율협약 신청한 이후에 주가 자체는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정관리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고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흔들기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제 법정 관리 등 혹은 이제 자유협약이 등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그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 자체가 4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자체를 아무래도 이제 연장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잡음이 발생을 하면서 여기가 여의치 않자 자유협약을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에 이제 감자라든지 출자 전환 이런 부분 자체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무적인 이제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계속해서 그 주가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매도적인 관점에서 좀 짧게 끊어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3,000원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 2,000원 정도로 마찬가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상선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짧게 대응해 보시면서 매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박창윤 과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